지난 10년간 창업한 자영업자 수가 1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그중 800만 명이 폐업해 평균 생존율은 20%에 그쳤는데요. 이들을 위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희망 리턴 패키지 재기 교육인데요. 취업 의사가 있는 69세 이하의 자영업자라면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양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반찬 가게를 운영하던 고미현 씨는 저조한 매출로 인건비 부담 등 경영상의 위기를 느끼다 결국 지난해 2년간 운영하던 사업을 접었습니다. 저희 같은 소상공인은 사람을 쓰고 이 이익금을 내야겠다 하는 생각은 할 수가 없어요. 힘이 붙이고 사람을 쓰자니 인건비가 무섭고 그러니까 아 이게 장사라는 게 이게 힘들더라고요. 어쨌든 이럴 바에는 그냥 취업이 낫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인 사업자 폐업자 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 10년간 창업한 자영업자 약 1천만 명 중 800만 명이 폐업해 평균 생존율은 20%에 그쳤습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폐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재기 지원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시 이제 남의 밑에 가서 일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계속 사업만 하셨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시 재취업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준비를 할 수 있는 마인드, 이력서라든지 자기소개서, 실행과 관련돼서 이분들이 준비할 수 있는 내용들을. 2013년 1월 이후 폐업하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들은 10시간의 교육과 1대1 맞춤 상담을 통해 취업을 위한 역량 강화는 물론 최대 75만 원의 전직 장려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5년부터 전국 단위로 진행된 재기 지원 사업은 최근 의정부 등 경기 북부 지역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업계가 추산하는 올 한 해 폐업자 수는 약 100만 명. 폐업의 아픔을 딛고 재도약을 꿈꾸는 이들에게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방안이 확충되길 기대합니다. STB 뉴스 양가희입니다.